깊어가는 가을처럼 물이 익은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청양의 또 다른 동네가 궁금해집니다. 야, 이 칠갑산 아래 동네 역시 이 콩밥 내는 분들이 계시네. 아, 아낙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참 이 콩 밭 콩 보니까 옛날에 뿌리채 뽑아가지고 예, 그랬어요. 예, 저 논 가운데 가서 불 펴가지고 이거 콩 구워 먹고 그랬던.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 콩 구워 먹으면. 예, 맞아요. 아, 저 동네 분들이세요? 동생이 부모님을 모신다고. 저희가 10남매인데. 예? 10남매. 아니 그러면 저 자매세요? 네. 제 동생. 어. 저는 이제 10남매 중에 몇째셔요? 전 여섯째. 여섯째. 저는 다섯째. 다섯째. 예. 이 10남매인데 저 여자 몇 남자 몇이에요? 딸 일곱. 와. 의도 이제 뺀 의도. 야,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아들 보시려고 나타가 맞아요. 보니까 예. 일곱 가지 났어. 성공하셨잖아요. 그 성공한 네. 거죠. 다복한 10남매 부모님은 누이실까? 가정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다 왔어요. 여기에요? 네. 아이고, 집 앞에 이게 감나무가 있네. 감사드릴까요? 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아버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욕심도 많으시죠, 어떻게? 열 명을 낳으셨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93. 네. 나는 91. 아이고, 참. 네. 지금 그러면 몇째셔요? 제가 첫째예요. 아, 첫째셔요? 네. 그러면 둘째요? 아니요, 넷째요. 넷째? 예. 쌍둥이 중에. 쌍둥이에 또? 예, 똑같은. 오, 아래. 쌍둥이 아래. 예. 우리 아드님은 몇째세요? 아홉째. 아홉째.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딸만 일곱, 쭉 일곱에 예. 밑에 아들 셋이니까 예. 아주 재밌네. 하나만 놔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냥 네. 아니 하나 나니까. 세 명 되는 줄 안다고. 애들은 철이 없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딸만 나니까 어릴 적이라도 항상 미안하고 괜히 엄마한테 또 딸이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큰 남동생 낳고는 우리 엄마 아들 낳았다고 막 동네 집집마다 뛰어다니고 우리 엄마 아들 낳았어요. 부모님의 굶술이 미랄이 돼 20년 터울에 10남매가 태어나 자라고 이젠 각자 딸린 식솔들까지 모두 합쳐 7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됐답니다. 여기가 옛날 집이구나. 꽤 오래된 집인데 조금 빈번에는 그렇죠. 여기가요 우리 열녀 10남매 자던 방이에요. 잘 때도 옛날에는 예. 이불 하나 가지고 막 몇씩 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또 전쟁통이고. 맞아요. 그죠? 옷도 막 언니 것도 뺏어 입고 동생 것도 뺏어 입고 마음에 드는 거 먼저 입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넷째 언니는 어디 사세요? 아산에 살아요. 아산이요? 걔도 다 가까운 데 사시니까. 저만 서울 살아요. 네, 네. 저만 서울 살고. 아산에 살고 있어요? 네, 네. 네, 이리 오셔요. 아이고,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도 먹기 힘든 시대 날이면 날마다 모이는 10남매라니요. 명 계속
명현수. 명, 아이고 누구냐? 기분이 좋죠. 우리 아들 딸들 사위들 다 와가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 아 이거 흑백사진. 나 결혼할 때 찍은 거네. 아 그러네. 아니, 결혼할 때 거네. 야, 야 막내 좀 봐. 애기. 추억이 같은 형제들이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젊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완전 지금은 이제 갔어. 아 인숙이가 이렇게 그 시절이 어제 같습니다. 우리 쌍둥이가 있는데 근데 언니가 여기에 딱 보면은 점이 있어요. 그래 여기 까만 점. 네 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언니가 야 이것 좀 가을이 잘라. 그래갖고 잘랐지. 나는 또 그 가을 갖다 이걸 잘랐어. 근데 자르려고 했더니. 얼마나 아파갖고 둘이서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울었어. 그래도 형제는 영원한 한편이죠. 기쁜 일에 같이 웃고 굳은 일엔 가장 먼저 달려가며 추억은 함께 공유하죠. 그럼 벽에 붙여놓고 씹으면은 저기 그 이튿날 또 씹으려고 저 책상 밑에 이런데 몰래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날 보면 없어졌어. 그러면은 누가 띠가. 응, 다른 언니가 씹고 있어. 옛날에는 껌. 껌이 귀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10분의 1만 각자가 부담해주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맞아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힘든 일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는 욕심 없어요. 욕심도 없고 그냥 이대로 형제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보고 싶은 게 형제예요. 가 이렇게 모였다 갈라면 목이 메요. 지금도 그러잖아. 그 나이가 먹는 거야. 나이가 가리키는. 얘는 말하자면 맨날 목 메요. 그러니까 울새인가 봐 내가. 둘, 아버지 고기 드셔요. 10남매의 우애는 현명하고 자상한 부모님 덕에 더 깊어졌답니다. 아버지 누가 제일 이뻐? 난? 응. 난 막내 딸이지. 그래요. 그저 이쁜 사람 하나 있는데 안 이야기 안 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네. 열 손가락이 다 똑같은데 못하거든요. 이게 어떡하니까. 하나를 골라야 할 텐데 열 개 어떻게 골라야 할 텐데. 역시 우리 아빠야. 다 필요하시니까. 다 필요하시니까. 좋은 부모님을 양분으로 언제나 웃음꽃 피길 바랍니다. 칠갑산 골고리, 붉게 무르익은 인생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황무지를 황금밭으로 일구고 고됐던 날들을 곰삭여 향기로운 여생을 만들며 영원한 내 편을 찾은 사람들. 모든 생이 빛나는 이곳은 청양입니다.